개포 프레지던스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2023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 3월 10일에 법원에서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입주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계속해서 입주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이번 결정으로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입주가 중단이 되는 건데 이게 그 3월 24일이 되면 법원에서 좀 최종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포주공 4단지 안에는 이제 경기유치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사실 경기유치원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을 했죠. 이제 보통 뭐 그 유치원 같은 것들 보상 협의할 때 유치원을 다시 신축하면 들어가는 뭐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지를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겠죠. 네, 이런 구체적인 약정을 한 다음에 사실 이거를 반영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제 추가 세대를 좀 건축하기로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버려서 이렇게 유치원이랑 기존에 이제 약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설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받았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이제 취소 소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게 뭐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결국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최근에 입주 중단 사태까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유치원인데 교회 같은 이제 종교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항상 보상금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사업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보상을 최대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경기유치원 쪽에서는 정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수백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준공인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입주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그렇게 되면 입주 지연에 따라서 뭐 일반 분양자에게는 뭐 지연 배상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 손해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으려면 사실 미리 보상에 관한 협의를 좀 철저하게 이행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상가나 뭐 교회 시설 같은 종교 시설 뭐 이런 것들과 협의가 좀 잘 됐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교회나 뭐 유치원과 보상 협의를 해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는 이런 리스크를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